지난번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푸속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의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더 넓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의 만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요. 창세기의 핵심과 영적인 교훈을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사실임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믿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예다 믿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사실 무신론자 닐 암스트롱도 그가 달나라에 가기 전에는 완전한 무신론자고 오직 과학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성경 자체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그가 이제 아폴로 1 2호인가요 타고 달나라에 가 가지고 달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하여 우주선에 올랐을 때, 우주의 천체, 다시 말하면 그 천체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서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며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암스트롱은. 누가 저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고 있기에, 저 별들이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자기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 자신이 가지고 갔던 성경을 펼쳐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열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암스트롱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 암스토롱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후로 그는 우주에 귀환한 후에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단 한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인간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들을 반박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신론은 거짓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범신론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범신론.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에 다신론도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스 로마를 보게 되면은 많은 신화들이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그 일본에서 이 로봇 강아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로봇 강아지가 있을걸요. 그래서 이 로봇 강아지를 장례를 지내고 그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강아지가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실제 강아지는 그게 이제 소대변도 가려야 나,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뭐그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이 애완견 중에서 이로포트이 강아지는 뭐냐 이것도 뭐 짖을 줄도 알고 주인이 오면은 꼬리도 치고 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물론 다 해놨겠지만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로포트 강아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호를 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로봇트 강아지를 이게 이제 죽었는데 이걸 이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로봇트 강아지가 망가지게 되면 로봇이, 로봇이 망가지면은 다시 고쳐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데 이건 아주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쓸모없게 된 이러한 것들은 고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그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이 부서지고 망가진 이 로봇 강아지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신처럼 숭배를 하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는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모든 것들이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신론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신들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화로는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창세기의 핵심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이냐? 이 시작의 책 창세기는 하나님 자신의 시작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제 시작에 관해서 말씀은이 인류가 최초에 이제 시작하는 이러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창조에 관해서는 하늘과 땅과 빛, 식물, 그 다음에 동물, 또 끝으로 인간, 이 인간도 사실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안에는 창조, 죄, 예언, 심판, 구원, 또 일, 안식, 결혼, 그 다음에 가족, 잉태, 죽음, 희생과 재물, 믿음과 순종. 혹은 종족과 국가, 언어, 과학, 예술, 그리고 유대인에 관한 모든 의문을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이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기원이 바로 이 창세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많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이 창세기와 신학성경을 오고 가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제일 첫번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지는 않습니다만 1장 18절에서 그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제일 처음에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있죠 다음에 이제 그이 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야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와 신학 성경을 대조를 하면서 창세기에 예언한 것들이 신학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3장 29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것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 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물론 이제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 밤하늘에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다에 있는 모래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들은 뭡니까? 말에는 별들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렇다가는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로 우리의 평화 실로 신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데 이제 이게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laughs>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 또는 이스라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새로운 인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 그러기에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리고 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언약에 의해 가지고요 이 에덴 동산은 창조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섯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언약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 홍수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지배하게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노아의 그세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계의 여러 종족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지음을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와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걸 가지고 오늘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뭘대느냐 바로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복수잖아요, 복수형. 그러니까 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딱 들이대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홀라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처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뭡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가지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 3 0세에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셋,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셋을 낳았다 하면 세 번째 낳았다 그 말이 아니고 세 번째가 맞긴 맞아. 그런데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거든요. 셋. 이게 바로 셋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지 믿음의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 아니고. 그럼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때에 아담과 하와, 그두 사람이 부부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만 낳았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여자가 어디서 생겨나서 무슨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느냐? 요, 이 여자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 가지고는 다 기록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구였습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안 믿는 사람이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 가인이 결혼을 해 가지고 아들만 낳았겠어요? 딸도 낳았죠. 그래서 가인의 딸들이에요. 가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셋은 하나님의 그 낳은 자식들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다음에 이 가인의 딸들은 뭡니까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그이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이들이 이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에덴동산은 창조 언약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아담은 징계의 언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노아 인간 지배의 언약 8장 20절로 9장 6절까지. 이제 아담의 후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세계 여러 종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갈대야 우루, 메소포다미아에서 그 아비집, 친척 아비집,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바로 이 유대민족, 히브리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영토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영토를 그들에게 민족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노니 곧겐족속과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이 가나한 땅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민족의 국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훗날에 이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가지고 애굽에 이제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 가지고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계 결분 거기에 가서, 거기에 국무총리로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는 걸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때 순간에는 몰랐죠. 그것도 요셉이 계속 말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네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 430년.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많은 물품을 취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었어요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노예 생활하는 데서 품값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그냥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당시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해 족속이니 뭐 브리스니 뭐 르바 족속이나 아모리 가나안 뭐쫙뭐 여부스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오늘날 히브리 이 유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쭉 보십니다. 너는 이제 그 엘로 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2장 7절에서 15절은 그죠. 창세기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24절. 3장 16절에서 19절 22절 24절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과 21절에 자 이제 아브라,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관을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죄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은 뭡니까? 바로 나무 잎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뭡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나무 잎이 시들게 되면또 다른 나무 잎을 뜯어 가지고 또 치마를 해입어야 하는 인간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 나무 잎을 뜯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 하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만히 보니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엮어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입을 때까지 입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는데 하나님이 반우지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내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해입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죽옷은 뭡니까? 요거는 뭐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헤어 입히는 데는 아담과 하와의 반우질이 한 번도 그 가죽옷을 짓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재단해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맞는 그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요 행이요 종교입니다. 다란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것은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옷을 입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장차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인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지지 않는 옷을 해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을 해야 되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그 죄를 가리워주는 옷을 해입히려면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다 이것은 먼 후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로다가 하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생하시고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 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는 거예요. 생명. ダ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이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주. 주 하나님. 여기 보면 아브라미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에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13절, 6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 나를 살피다 나오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살피시고 계신다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안위를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길러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48장 3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 영원히 존재하고 영생하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함께 봉동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다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래라 부르죠 여호와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 14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는 뭐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laughs>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참 놀라운 그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교재하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이제 또 수요일 날에는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성경의 신약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교재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많은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시편 23편 1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